첫 번째 순서는 김태철 HD 현대중공업 책임님의 발표입니다. 울산 지역 생각하면 현대중공업이 바로 생각나시죠? 현대중공업 사례를 통해 본 전통 레거시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 HD 현대중공업 김태철 책임입니다. 제가 노잼 도시 대전을 왔습니다. 네, 묘하게 동질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 울산도 노잼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노잼 도시인 대전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저는 현대중공업이긴 하지만 울산 창경센터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대기업의 때가 아직 다 빠지지 않았어요. 현재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2년 동안 제가 진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 3월에 경남대 양승은 교수님이 예, 울산 디스토피아라는 책을 발간하셨고요. 그 내용으로 울산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네 가지로 예,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점이 뭐 울산만의 문제점이라 생각은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통 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대기업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 고용이 양극화 심하게 되고 있다는 부분하고 가장 제가 문제시 된다는 점은 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만 하더라도요. 울산이 2015년도에 인구가 117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매년 인구가 줄어가지고요. 최근에는 110만 명이 깨졌거든요. 근데 그 주된 이유가 청년 인구의 유출입니다. 그래서 매년 청년 인구가 7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취업이나 진학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의 순서입니다. 예, 조선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조선업의 동향을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 예, 울산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우리 박정은 이사님께서 뭐 현대중공업 자랑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조선산업을 이해를 하려면 저희 현대중공업을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은 1972년도에 만들어진 회사로서요. 예, 부지는 한 180만 평. 감이 안 오시죠? 여의도에 한 2.5배 면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직원이 한 13,0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산의 협력사 인원을 포함해서 한 3만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업은 예, 국내에 있어서 수출과 고용의 약 4%를 차지하는 예,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업은 야 그거 노동 집약 산업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저희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계, 뭐 화학, 전기 이런 그 공학적 지식 외에도요. 최근에는 예, 친환경, 자율주행, 로봇 이런 기술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복합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요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다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예, 내용만 보시더라도 예, 수주 1위, 그다음 친환경 선박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 그리고 예, 대형 조선사의 동반 흑자 달성, 그리고 3년 또는 4년치 일감이 확보됐다. 모든 게 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을 조금 알고 나고 있냐면요. 과연 조선업이 앞으로도 계속 미래도 계속 그래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예,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글로벌 넘버 원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만에 중국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자신 있게 얘기하던 R&D 설계 부분은 어느새 중국이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생산은 이미 역전이 되었고요. 예, 더 이상 우리는 중국은 우리 밑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예, 여기 보이시지? 남해안 벨트를 거쳐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 부산, 경남 이 세 군데를 합쳐서 동남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종사자를 기준으로 제 동남권이 전체 한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조선 관련 업체를 본다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저 동남권의 지역 경제는 조선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은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호황이나 불황에 따라서 기업 경제도 같이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예. 2014년까지만 해도 조선 산업은 국내에서 굉장히 고용에 있어서 효자 산업으로 불려졌습니다. 예. 20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아쉽게도 조선 산업이 불황을 타면서 점차적으로 인력을 축소로 해서 21년도 말에는 9만 명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좀 약간 소폭 회복을 해서 한 10만 명 정도 수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탈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예, 경기도 평택이나 오송, 육성판 쪽을 많이 옮겨가셨어요. 뭐 옮겨간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뭐 조선의 불황도 있긴 하지만 예, 조선의 엄청난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이 그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다시는 울산을 쳐다보기도 싫지 않다. 예, 쳐다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 사람의 노동 강도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체하고 있는 게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예, 7월 현재 한 15,000여 명이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연말까지 한 2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생산 현장을 가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우리 산의 협력사 인력이 없으면 예, 선박 건조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현대중공업에도요 16국에서 한 5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일부 스타트업하고 협업을 해서 소통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업은 인력 부족과 함께 더불어 또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인력의 고령화입니다. 정부 보고서에서는 조선업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잘못된 정보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45세 이상, 심지어는 50대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은 조선업의 대표 공정인 도장 공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도장 공정, 페인트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장 공정에 있어서 50대 이상이 한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40대까지 낮춰보면 8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20대, 30대, 소위 MZ 세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저희 현대중공업은 지난 50년 동안 울산과 같이 해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울산을 굳건히 지킬 것입니다. 생산의 부가가치, 사업체 수, 종사자 수를 보더라도요 경남과 함께 국내 조선 산업을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은 울산에서도 방어진이라는 구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기에 미포 산업 단지가 있는데 저게 74년도에 만들어진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저게 우리 현대중공업 외에 미포 조선까지 같이 있고요. 300여 개의 저희 조선 협력사가 같이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부산과 경남에 비해서는 저희 쪽은 생산 유지의 협력사가 많이 있고요. 부산과 경남은 생산 유지의 협력사 외에도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나름대로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울산 쪽에 있는 예,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약해가지고요. 향후에 울산의 조선산업의 미래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울산의 창업 생태계를 잠깐 보시면요. 울산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기업 의존형 창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스타트업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조금씩 청년 창업이 발돋움하고 있고요. 매년 18,000여 개 기업이 만들어지고 있고 15,000여 개가 이렇게 폐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창업 후 생존율이 전국 평균 대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는 생계형 창업이 많고
비교적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술 창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 벤처산업을 좀 좁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벤처산업은 한 400여 개가 되는데요. 10년 전 대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저 정도 전국에서 한 1.2% 점유율을 보고 있는데 저 정도면 아마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50대 이상의 창업 비율이 좀 높다는 겁니다. 전국 평균 대비 한 8%가 높고요. 그리고 창업 유형으로는 제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대비 한 12%가 높습니다. 예, 이를 보면 아 울산은 청년 창업도 중요하지만 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예, 중장년의 창업도 권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걸 토대로 저희 현대중공업이 왜 변화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면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세 가지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위협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밑에 세 가지는 저희에게는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준비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 번째가 스마트 조선소인데요. 2030년까지 사람이 개입이 최소화되는 자율 운영되는 조선소를 위해서 4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오고 있고요. 현재 2단계를 추진하고 있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 운영되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선박인데요. 2025년까지 저탄소 선박 기술을 개발할 거고요. 30년까지는 무탄소 선박을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선박으로서는 저희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아비커스의 자율 운항 기술을 상용화할 생각입니다. 예, 미래 신사업으로는 당연히 저희는 수소 산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저희 그룹의 모든 계열사들의 총영향을 직결해서 수소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결코 현대중공업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결코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스타트업의 참여도 많이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요. 예, 조선해양 전문 클러스터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예, 울산에는 300여 개의 조선협력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생산협력사라서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하고는 거리가 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예, 스마트야드, 스마트 선박 쪽으로 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이 울산에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스타트업 창업이 양적인 성장이라면 질적인 성장을 해서 공공 R&D 센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울산 같은 선박 같은 경우는요 한 10만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수주하고 있는 그 L&D 선박 같은 경우는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율이 한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럽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조선산업이 망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의 조선산업은 오히려 초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인데요. 이런 면에서 향후에 우리 조선산업의 미래는 전기 추진 선박, 수소 추진 선박이 될 겁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자재를 요구를 하고요.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우리 스타트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저희 대기업이 해야 될 몫이고요. 예.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기업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예, 지식을 좀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달에 울산 조선해양의 날에서 저희 현대중공업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상담회를 했는데요. 매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울산의 대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공공의 플랫폼을 통해서 대기업들의 지식들이 꾸준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안은요. 스타트업 투자 펀드입니다. 예, 이웃한 부산만 하더라도요. 예, 펀드가 46개 펀드 8,600억 원의 재원이 있는데 울산은 6개 펀드 175억입니다. 참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예, 울산은 지난 50년 동안
울산과 저희 현대중공업이 같이 해왔다고 하는데 조선해양 분야에 특화된 펀드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제 울산 창경 센터 분들도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당부 드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민간 4시가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선해양 분야에 과연 전문 4시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울산 창경센터는 공공 AC로서 앞으로 조선해양 분야에 민간 AC와 더불어서 전략적으로 저희 현대중공업의 조선산업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철 책임님 감사합니다.